안녕하세요. FC 서울 감독 박진섭입니다. 먼저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어서 저도 반갑고 설레이고 좀 뒤떠 있습니다. 먼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FC 서울 구단에 오게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고요. 잘할 수 있을까 걱정도 많이 되고 책임감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. 그 책임감과 그 무게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. 특별한 점이라기보다는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, 대학교 다 서울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족들도 다 같이 있고 고향의 품인 것 같습니다. 좀 따뜻한 건이 있는 것 같고요. 그만큼 더 집중해서 훈련할 수 있고 또 선수들하고 함께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. 그 외적인 거로는 뭐 크게 다른 면은 없을 것 같습니다. 그 축구 철학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뭐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준다든지 아니면 수비 축구를 한다든지 그런 철학들이 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조직적으로 강하고 밸런스적으로 잘 맞는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. 제가 만났던 FC 서울 선수들은 개개인적으로 또 기술적인 능력들이 강하고 FC 서울에 또 자긍심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이 나고요. 상대하기 좀 어렵고 강한 팀이었던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강점은 좋은 선수들이 많은 것 같고요. 또한 어린 선수들이 또 미래의 발전 가능성이 많은 선수들이 있다는 게 강점인 것 같습니다. 올해로 봤을 때는 수비적인 부분에서 좀 실점률이 많이 생겨갖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는 조직적인 면, 같이 함께 뛰고 함께 경기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좀 부족했던 게 많았던 경기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. 선수들 만나면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노력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이라서 그런 말을 제일 많이 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는 좀 운동장에서 서로 또 감독과 선수들 간의 그런 소통이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많이 하자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. FC 서울에서 어떤 성적을 뭐 이루겠다는 것보다는 앞으로 FC 서울이 가는 방향에 대해서 미래적인 방향으로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좋은 팀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가는 게 제 목표이고 방향성인 것 같습니다. 2021년은 지금의 위치가 아닌 FC 서울이 좀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당연히 파이널 A 꼭 들어가고 싶고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FC 서울이 상위권 팀, 우승권에서 싸울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. FC 서울 화이팅!